엄청 빨라요. 예. 100m에서 눈 깜짝하면은 코앞에 다가오는 게 퓨마예요. 퓨마와 표범이 나무를 잘 타요. 그 중에 표범이 가장 나무를 잘 타요. 좀 붙어야지, 이렇게 좀 붙여서 찍어야지 그나마 반대쪽에 그림자가 안 보이는구나. 네. 반대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찍으면은 안 나오는데 떨어지면은 그림자가 비춰지더라고. 저기 가서 사육사연 찾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붙여서 찍으면은 그림자가 안 비쳐요. 응! 하는 데는 자카리 우는 소리. 사자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자 아니면 호랑이. 약간 숨소리가 이렇게 나는 애가 사자일 거야, 아마. 아! 하는 애는 이제 자칼. 이렇게 하면 꼭 반대쪽에 그림자가 비춰져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어야만이 제대로. 예. 또 떨어지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안 좋아. 이중유리가 이게 안 좋아요. 예. 다른 동물은 이중유리로 안 되어있거든요. 이중인가? 아, 이중이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맞아. 붙어있지. 조금 더. 그것도 공간은 있긴 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반대쪽이 그림자가 비춰지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아이고, 눈이 많이 온다. 퓨마야. 퓨마 은이야. 아, 이미야. 냄새를 맡고 이제 끈가 싸거나 오줌 쌀 거예요. 얘도 플레멘을 해요. 페로몬 향을 맡고서. 맞나? 야콥스 기관에서, 야콥스 기관이 코랑 입천장 사이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그 야콥스 기관에서 그 반응, 그 걸로 들어가면서 이제 페로몬 향 때문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플레멘을 해 하면서, 해 하면서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냄새를 꼭 맡으면 꼭 오줌 싸요. 거기다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고양이과 동물들, 심지어 개과 강아지도 그런 것 같은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오고 있어요. 저렇게 자주 걸어 다녀야 살도 안 찌고 그래요. 우리 이민은 너는 좀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그렇다고 뭐 굶는 다이어트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게 가장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야생에 있으면 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배고프면 바로 사냥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냥이 무조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뭐, 몇 번, 뭐, 10번 사냥하면 뭐, 몇번 실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냥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결국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간 또 굶고. 사냥이 성공하면 자주자주 먹긴 하는데, 그 사냥 성공률이 높으면 또 달라지겠죠. 우리는 그냥 직접 요리를 해 먹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동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직접 사냥을 해야 되고, 또 쟁여놓을 수도 없고, 저장할 수 없잖아요. 며칠 지나면은 썩거나 다른 동물이 뺏어 먹거나, 심지어 막 독수리가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먹더라고요. 동물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먹고 남은 거 이제 그거 보고서 찾아와가지고 두 번째로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에나. 근데 하이에나도 주로 사냥을 많이 해요. 무조건 썩은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게 플레멘. 포유류 동물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고양이과도 하지만서도 고양이과 아닌 다른 애들도 하더라고요. 둘이 많이 와. 약간 얘는 약간 검은색 같은 그 뭐랄까 누런 털이 몸의 털이 약간 누르면서도 검은색이에요. 약간 검은 계열. 귀는 검은색에다가 꼬리도 검은색이고. 그 대신 블랙팬서는 없고 블랙표범, 블랙재규어, 그리고 블랙서발. 서발은 백서발도 있더라고요. 흰 서발, 백서발, 검은 서발, 블랙 서발 이렇게 있고. 그 정글의 북에 나오는 그 바키란가? 그거는 이제 검은 표범이에요. 표범이 거의 모든 대륙에 거의 다 살아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 아시아, 유럽,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대륙만 빼고, 신대륙하고 저기 신대륙 둘다 저기 오세아니아 저쪽 호주 쪽이랑 그쪽은 없는 것 같아요. 표범. 오세아니아 밑에 우리 밑에 동네 쪽에는 호주에는 거의 캥거루 이런 애들이 많이 살죠. 캥거루, 코알라. 마몬 이런 애들. 눈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 점점 까매지고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사역사님 찾고 있나 봐요. 사역사님 어디 갔어? 빨리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안 나오면 이것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퓨마는 어지간해서 사람 공격 안 해요.
몇번 다시 얘기하지만 제 차, 얘기하지만은 얘네들은 어지간해서 사람 공격 안 해요. 오히려 코끼리가 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아쉽게도.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공격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100% 공격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거의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공격을 하냐, 새끼 있을 때, 궁지에 물렸을 때.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 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궁지에 물리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아니면 내가 죽거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덤비겠죠. 그것은 본능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 살려고 하는 본능.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죠. 우리 사람도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다만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죠. 감정적이며. 우리는 영장류. 영장류의 특징 세 가지는 지능이 높고 눈이 앞에 있어서 모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으며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 손님과 마주 보고 있어요. 아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보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